가. 응, 너 같이 오면 너 같이. 그래, 알았어. 야, 모, 아, 나 모드 바꿔라. 자기야, 나 잡아봐라. 왕, 소, 차, 차, 차. 슬리퍼, 차, 차, 차. 아! 찌찌빔. 2080년 중고나라 시뮬레이션 게임 노 엄브렐러 얼로우드. 자, 이거는 2080년 전당포를 배경으로 하는 인디게임으로 플레이어는 40일 동안의 시간 동안 중고 물품을 팔고 관리하고 감정하는 게임입니다. 자, 내고 없는 미래 도시에서 행운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아,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우산 금지. 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손님. 아유, 뭐 당연하죠. 아, 10년, 뭐야, 뭐 판다고? 야, 10년 전 신문을 판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신문을 팔겠다고? 상태 봐봐, 괜찮아? 심한 손상, 이러면. 아, 그냥 부딪혀버리는구만. 야, 10년 전 신문을 팔아주는 애가 어딨어? 이유가 뭐죠? 아, 참. 그래도 두 배 올라왔어. 아니, 야, 아, 그래. 신문 팔면서 무슨 나한테 지금 얼마나 받은 산불. 어? 갔다 나가 야, 소금 뿌려라. 에이. 수 빨리 와서 소금 뿌려라. 아래 저로 어서오세요.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아는 게 전혀 없으시구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매장이 완전 관광지거든요. 아, 유학생이시구나. 그러면 외국 물건을 저한테 파실 수 있나요? 아니면 좀 저희가 이거 좀 사가실래요? 아, 잘 곳을 못 구했구나. 야, 충만아, 너 방패. 자, 오늘부터 잘 곳이 생기셨습니다. 안 돼요. 전당포에 뭘 맡겨? 잘 곳을 구하려면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거워. 타달라고. 보증서 써주지 말자. 맡겼다는 거 쓰지 말자. 어, 그래. 차용증 쓰지 마. 팔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팔지 말고 기다리래. 샀어? 뭘 써? 아니, 맡아줬어. 자, 또 손님 왔으면 좋겠다. 뭐 물건은 안 사주나? 어서오세요. 트로피 얼마에 팔아요? 트로피 70골드입니다. 생각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아, 살 거면 겁나게 꽁시랑꽁시랑 걸네, 진짜. 아, 저 호구새끼 저거 그래도 사갔다. 야, 오늘 바깥 벌었다. 문 닫자잉. 샷다 내려. 어, 손님 왔다. 아, 아빠네. 야, 잘하고 있냐? 잠깐. 저 웬 돌덩이야? 내가 알아요, 월성이에요, 날씨. 고자질쟁이. 그 어떤 사람이 맡기고 갔는데 그거. 공짜로 얻었다고? 그냥 나한테 주게. 얼른, 빨리 나.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팔아야지 가게에서. 됐네, 됐어. 맡아달라 그랬다며. 잠깐, 근데 오늘 저녁에 돌아온다는 사실은 방금 알았거든. 예. 어, 양심 있네. 내가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이 됐을 때 다시 올리자. 아, 그러면은 야, 너 저녁에 온다 해서 맡았는데 안 오길래 죽은 줄 알고 올렸거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팔시겠다. 가격이 얼마죠? 어, 예스. 500골드예요. 어, 보고 잘 가고. 이거 저걸 사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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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써? 아, 가져가세요. 누구세요? 누구?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세요? 누구? 아니, 대출은 몰랐네요. 뭐 차용증 쓰셨나요? 저희는 이런 걸 까먹을 리가 없는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아요. 아, 죽게. 생각해보니 기억이 날 것 같기도. 아이, 믿으셨어. 아유, 무서워라. 아이고. 올린다, 올린다. 2000! 무려 월석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아, 보여주세요. 귀여운 단지가. 사용감은 조금 있어요. 아니, 단골 매트죠? 사용감은 조금 있어요. 어? 50일? 약간 이 아줌마도 약간 냄새가 나는데. 호구의 냄새가. 잠깐만. 심한 손상. 자, 요 정도 쳐드리겠습니다. 어? 44요? 흥정. 그러면 아, 이거 더는 못 빠져, 더는 못 빠져. 아, 이 정도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아, 이 아줌마 약간 완강하거든요. 오케이, 저주는 척. 오케이, 다 있어. 아... 오케이. 야, 웃는다. 저거 탄다. 오케이. 아, 이거 팔 남는 것도 없는데, 진짜로. 오케이, 호구 가고. 아, 오케이. 얼마에 팔 거야, 김세야? 이게 감정가 60골드니까. 80? 역시. 통했어. 그걸 눌러서 갖다 대면 이 물건이 저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말짱한 거야. 이거 월속 조금만 낮추자. 1500. 대박의 세일이다. 대박의 세일. 싸다. 야, 이 정도면 거저다. 아, 너,
어? 오. 이런 거는 사줘야지. 골드 생각하고 왔는데 일단 골드? 보자 어떤지 상태가. 손상도는 맞고요. 종이 아까 방금 거 맞네. 그러면 10을 생각했다고? 아니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8골드 어떠십니까? 13 어때? 오 내려왔다 내려왔다. 야 반값이야. 13이면 반값이야 방금 전거에. 아니 얘가 나한테 방금 10골드에 판다 했는데 내가 8골드 어떠냐 했더니 13골드에 사래. 10골드 아 처음에 18이었어. 어, 13 18이었어. 11 어때? 어? 얘 흥정을 좀 하는데? 이러면은 해줘야지. 아 오케이 좋습니다. 딜. 이 정도는 딜. 아유 사장님 이러면은 다시 얼썩 얼마이 어 얼썩 어? 어 1500 1500 누가 그 가격에 사나요? 맞아 447년대 447? 저거 원래 700원이었잖아 감정가가 그지? 700원이었군. 근데 400에 파는 건 비건 너무 소리 수치가 안 맞아. 이거는 제시 안 되니까 포기 안 돼요 안 돼요. 아 가세요 가세요. 안 살 거면 가 나가.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어 누구세요? 제발 좀 사줘. 아 이 자식들 돈 조금만 더 깎자. 그러면 아씨 감정가 425원이었구나. 아 그러면은 리즈너블 했네. 우리가 까탈스러웠네. 어. 고양이 쿠션. 나도 저런 거 하나만 사주지. 우리 휴가 갖고 싶대. 개창렬이네. 걸렸네요. 심한 손상은 아니었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합시다. 와 제법이네. 아 더할 걸 더 뺄 걸 더 뺄 걸. 45원도 거의 반값인데 너가 여태까지 워낙 후려쳐서 45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 가격으로 보인다.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역시. 어? 월석 700불 정도면 솔직히 오케이. 월석 수차를 했다고 나중에 와서 내놓으라 해도 야 팔렸죠. 어 포스터 팔네요. 자 어? 55불만 주세요. 어 사세요 사세요. 28불? 허허 잠깐 이거 얼마짜리야. 어디 보자 보자. 아 이거 그냥 손인데 그렇게 팔면은 아 진짜 내가 진짜 학생 우리 아들 같고 어리고 아직 대학생이라서 돈 없어 보이니까 해줄게. 대신 친구 많이 데려와 알겠지? 학교 홍보도 좀 해주고 고마워. 가져가 가져가. 고양이 푸시업 진짜 빨리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없나 봐요. 진짜 세일 많이 해줬다 진짜. 아 너무 선심 쓰는 거 같은 거 너무 얄미운데. 선심 아니잖아 그 날강도야. 어? 어 바로 어 바로 입질했어 바로 입질했어. 125입니다 안녕. 아 이거 이 야 참 야 이건 어이없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고양이 안 키우는구나. 너 이거 네가 쓸라 그러지.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거 캐시미어예요. 다음 저 안녕하세요. 팔아주면 안 되나? 이걸 좀 인사했어. 팔아볼까 싶은데. 오. 판타지아 룰북? 룰북? 이거 약간 이거. 심합니다. 아이고 그냥 넘어가주지. 그냥 넘어가주지. 우리는 좀 그런 건 좀 가죽이네? 어? 가죽이야. 뭐야 가죽인데? 오 올라갔다. 아니, 이러면 사야지 잠깐만. 아니니까. 이런 81원? 건 조용히 한다. 나쁘다면 애를 좀 넘어가주지 더럽게 하고 좋다 하면 아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이러면 그거 봐라 진짜. 그러면 표정 풀어. 오케이 5 더 쳐줘. 그래 26에 하자. 아 그래 26? 그럼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뭐 이렇게 차이면 어차피 뭐 마진율도 높고 아빠 나쁘지 않았어. 이거 돈 벌기가 쉽네. 정부 포스터 70 주세요. 새것보다 더 비싸게 자, 파는 산다, 것 같은데. 산다 산다 산다. 오케이 자 호구 들어가고. 야 너 돈 잘 번다. 아니 야 돈 벌기가 이렇게 쉽네. 단 한 번에 적자도 없었어. 근데 그 저방할 고양이 쿠션인데. 아니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이거 뭐 얼마야? 감정가 84. 84원. 아 이거 너무 손인데. 어 헤렌버킷 타고 싶다. 5일차에 신분증 해야 되네. 10판씩 갖고. 어 진짜? 어, 개쩐다. 아직 혹시나 고양이 쿠션 얼마예요? 뭐 안 팔라고 너무 열심히 일해놓고 약간 일해가지고. 돌았어. 이 정도면 고고학적 가치 인정? 응? 줘봐. 어 윈도우 2000 설치 가이드. 야 요건 몇 년도 건지 일단 보자. 2000년도 아, 2000,
2000년도? 아, 딱 2000년도? 이거 되나? 딱 2000인데? 해보자. 아, 왜 안 해주냐고. 1900년대 물건이 아니잖아. 징징거리지 마. 2000년대 물건은 안 돼. 실망해. 1900년대는 인정. 나중에 뭐야, 집에 쟁여놓은 거 좀 가져와. 바로 꺼내네. Y2K! 참트루 세기말 포스터! 1999년도의 공포! 야,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이게 뭐야? 몰라, Y2K? 몰라요? 기술자님 몰라요? 그럼. Y2K가 뭐냐면 밀레니엄 무슨 괴담 같은 거였는데, 옛날에는 연도 표시를 두 자리로 해서 99 하면 99잖아 2000으로 넘어갔을 때 00으로 표시가 되는데, 2000년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1900년대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모든 전산망이 대혼란이 온다는 그런 괴담이 있었어. 그게 Y2K야. 요거는 사야죠. 아, 그래도 높게 쳐줬다. 좀만 더 줘? 좀만 더 줘? 어. 아들 같으니까. 뭘 하면 아들 같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들 같대. 개꿀. 야, 아빠 자, 아들 가. 에이, 진짜 이 아줌마가 어디서. 응. 아, 안 돼, 안 되지. 미쳤어요? 가세요. 어. 너네 집 고양이 불쌍해. 들어가. 안녕! 오빠! 대박! 안녕! 찌찌빔!